트레디셔널, 전통, 물려주다죠. 전통은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꼰 또는 밀레, 여기 있죠. 밀레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 꼰, 이게 지금 꼰대로 지금 꼰대가 과연 무슨 뜻이냐 뭐 이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프랑스에 뭐 백작에서 왔다, 꽁대에서 왔다. 근데 꽁대에서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뭐 꽁대가 그 프랑스와 한국이 거리가 먼데 그걸 갖다가 프랑스에서 찾을 게 아니고 이 사전이 지금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 쿠르디시, 쿠르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소란이라고 한다면 여러 말이 있는데 소란이라는 사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통을 트레디셔널, 전통, 이거를 갖다 우리말로는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래, 여기 밀리가 있습니다. 아이 위에 사카시 이 발음입니다. 밀리, 물려주단다, 물려주다. 자, 그러면 이거 꼰이라는 발음은 여기만 있느냐? 또 그건 아니죠. 여기 보면 강, to be old, 오래된, to be aged, 나이가 뭐 이렇게 나이가 좀 많은 이런 뜻이죠. worn out with age, 뭐 세월이 흘러서 좀 이렇게 낡은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full of years, 뭐 한 해에 가득 찬. 그래서 여기 지금 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깡. 여기는 꽁. 그죠? 그래서 꼰, 깡 다 이런 뜻이 우리 이 고구려 민족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어디 저 프랑스 저런 데서 뭐 가져올 게 아니고 꼰대가 뭐 어디 저쪽에서 뭐 프랑스 백작 그 너무 갔습니다. 너무 그까지 갈 필요 없고 우리 주변에 있었던 그 저 고구려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지 않나. 자, 이거는 쿠르드 말이고, 자, 이거는 라코타 말이거든요. 깡, 깡, to be old, 라코타 말입니다. 이거는 아메리카 USA 라코타 사전인데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프랑스 꽁대 뭐 이래 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데요. 이게 꼰대가 왜 저기서 왔나? 프랑스에서 왔나? 어디서 왔나? 지금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꽁대, 백작. 우리말에 꼰대가 백작에서 왔다. 그럼 시벨롬 그거는 프랑스에서 왔네요. 꽃미남, 그거는 요즘 유명하죠. 꽃미남. 꽃미남도 그러면 시벨론 프랑스에서 왔다고 해야죠. 응?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말장난밖에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응? 말장난밖에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찾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이쪽, 저 페르시아어라든지 이쪽 사람들 말이 우리 쪽에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쿠르드 이 사람들 말을 좀 보면은 이 사전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좀 쿠르드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많이 들어와 있겠죠. 이라로도 들어오고 특히 그 우리 그 저 6.25 전쟁 때 쿠르드 사람들을 터키에서 많이 보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이 쿠르드 사전에 지금 여기 쿠르드 사전에 나와 있는 걸 여기 좀 쭉 적어 놔 봤는데요. 자, 시티즌을 뭐라고 하냐면은 아울리지, 하울라지, 아우라지 이렇게 발음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말로는 어울리지, 어울려 사는 사람들, 시티즌, 그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자, 쿠르드 소라니, 쿠르드 소라니. 그 다음에 올드를 꼰이라고 말했고, 태양을 이 사람들은 허르라고 했거든요. 허르, 우리말로 해, 허르.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 나비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베필레, 베필레, 벌레. 이게 좀 중요합니다. 벌레. 우리의 그 벌럭, 벌럭입니다. 이게. 이거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저쪽에 우즈베키스탄하고 여러 저쪽 사람들이 지금 벌럭, 나풀, 나풀. 이런 게 다 나비와 관련된 거거든요. 벌레, 벌럭, 벌럭. 자, 파이터. 이게 쉐케르, 쉐케르.
샤르크. 우리말로 싸움꾼입니다. 샤르크. 샤르크. 자, 책을 갖다가 북 기탭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즈베키스탄에 있고요. 그죠? 기탭. 우리말로 글잡. 글자. 글자가 되는 겁니다. 글자 이게. 그 스타 이걸 아스타르. 아스타르인데 이게 아마 아스타르인 것 같아요. 아스타달. 아스타달이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우리가 아스타달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 역사 우리 역사에서 G를 갖다가 지르지. C가 Z, J라의 발음이랍니다. 지르지. 지르지. 찍찍. 솔트는 CH. 쉐. 쟤. 솔트. 소금. 쟤. 짜. 트레디셔널. 건. 밀레. 전통은 뭡니까? 물려주는 거죠. 물려. 물려. 그리고 걷다. 걷다. 요 앞에 이게 하나가 뭐가 더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거라서 그걸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걸으딘. 걸었던. 걸었던. 워크. 폭스는 레위. 우리말로 여우. 레위. 여우. 조금 발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레위. 자, 그리고 이렇게 소일. 이게 참 웃깁니다. 이거 흑. 헐. 우리 발음입니다. 소일. 흑. 흑. 자, 새벽. 이거 그냥 우리말입니다. 이거는 새벽. 새벽. 큐. BEQ. 새벽. 새벽. 보리. 벨리. 벨리. 보리를 갖다가 C가 지금 J 발음입니다. 그죠? 이거 지르지. 지르즈하고 같은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적어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C를 J라고 합니다. 조. 조. Month. 우리 망이라고 하죠. 뭐 한자말로. 달. 망. 그죠? 이거는 완전히 우리말입니다.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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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크루드 말이 우리말에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사다리. 펴야지. 사다리를 펴야죠. 그죠? 펴야지. 우리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자, 이렇게 크루드 말이 우리 말로 많이 들어와 있다. 쯔, 짜다. 소금이 짠 거죠. 쯔, 쯔.